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한 클래스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할 클래스는 눈입니다. 눈은 정말 많이 그리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쉽고 깔끔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은 너무 어려우면은 일단 긴 직사각형을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사각형을 깎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깎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깎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충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으시죠?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서 나서 이 부분을 곡선지게 만들 거예요. 어느 부분을 곡선지게 만들 거냐면 이 끝부분은 남겨두신 다음에 이 부분, 이 양쪽 부분을 곡선을 사용해서 굴곡지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부분을 굴곡지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이 들어갈 건데 바로 이 윗라인을 조금 더 길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만 조금 더 길게 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윗부분을 그리고 아랫부분 조금 더 짧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눈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윗부분이 더 길고 아랫부분이 더 짧은 곡선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뒤집어진 나이킹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간단한 눈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있겠죠? 이 눈동자 같은 경우는 아예 원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 원구 위에 피부가 덮이는 거예요. 이 피부가 위에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장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오고 뒤로 갈수록 빛을 덜 받는 부분이 돼요. 가운데는 가장 튀어나왔으니까 빛을 많이 받고 뒤로 갈수록 빛을 덜 받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눈을 그릴 때 이 가운데 부분은 최대한 밝게 그리고 이 양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둡게 그리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어둡진 않고 단순히 단계로 치면 1, 2, 2 이 정도로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눈동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검은 눈동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눈동자가 너무나 작게 들어온다면 눈이 되게 무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래 방법보다 이 위의 방법을 조금 더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리도록 윗부분이 잘리고 아랫부분만 남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이 형태에서 눈동자만 추가를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 아랫부분에 살이 조금씩 추가가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 윗라인을 길게 그리고 아랫라인을 조금 더 작게 그린 다음에 이 똑같은 라인을 세 개를 그리는 거예요. 이걸 포함해서 하나, 둘, 여기서 특징은 이 상당히 서로의 간격이 좁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에 세 개의 선이 들어가요. 대신 이 부분은 서로 간격이
서로 간격이 상당히 붙어 있어야 하며 조금 밝아야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 눈을 그릴 때는 윗부분이 조금 더 어둡고 아랫부분을 조금 더 밝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눈동자를 추가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눈을 그릴 수 있겠죠.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처음에 직사각형에서 깎고 이 끝부분을 굴곡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밑부분을 더 길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눈동자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원이 다 보이지 않게 이 정도만 보여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묘사 추가는 아래 라인 3개 이런 식으로만 해도 어렵지 않게 눈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원하시면은 윗부분에 쌍꺼풀을 추가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쌍꺼풀을 추가한 다음에 아래는 연하게 하고 선 3개를 그렸죠. 그리고 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합쳐서 하나의 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 방법을 알면은 이 눈을 양쪽을 다 그리시면 정면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수업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조금씩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기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리얼 초보자 클래스 2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눈을 정말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쉐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스케치하는 법은 정말 간단하니까 저번 수업을 못 들으신 분은 저번 영상을 보시고 한번 스케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형태 잊지 않으셨죠? 위에 큰 라인 이 부분이 곡선이 될 거고 쌍꺼풀을 그리려면은 이 선을 하나 더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 끝부분을 붓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뒤로 갈수록 간격이 생기도록. 그리고 아래 라인은 윗 라인보다 더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은 이 오른쪽 끝부분에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눈이 끝나는 부분에 삼각형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눈 기억하시죠? 원을 크게 그린 다음에
눈동자를 생각보다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라인 3개 서로 간격은 거의 붙어있다시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윗부분이 어둡고 아래로 갈수록 밝아집니다. 완벽히 정답은 아닌데 이 부분을 알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쉐딩을 하기 전에 저희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눈 같은 경우는 이 가장 가운데 부분이 밝은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밝고 양쪽으로 갈수록 약간씩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 비해서 이 양쪽 부분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둡게 그리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이 윗라인이며 이 가장 윗라인이 어둡고 눈동자 같은 경우는 이 외곽 라인과 가운데 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이 어둡습니다. 눈동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 부분을 흰자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검은자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 어두운 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 어둡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두 개로 분류시켜주면 돼요. 가운데 끝이 어둡고 이 안부분은 전체적으로 적당히 어두운 정도. 이것만 유지시켜주면은 엄청 어렵지 않게 눈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이 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눈동자를 피부가 덮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피부에 대한 그림자가 생겨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 흰자 윗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왜냐면은 이 윗부분에 피부가 덮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어둡게 색을 칠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쉐딩을 해주시면 되고 이 흰자 윗부분에도 그림자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 눈동자보다는 연하게 쉐딩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랫부분 같은 이 라인 3개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부분을 밝게 칠해주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첫 번째 줄을 밝게 그리시고 이 부분을 여기보다는 어둡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공간은 밝게, 두 번째는 조금 어둡게. 그리고 나서 이 아랫부분에 이 피부에 대한 그림자가 하나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부분이 제일 어둡겠죠. 이 부분을 제일 어둡게 그리고 이 두 개를 밝고 어둡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것들을 사용해서 눈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가장 밝고 양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니까 이 끝부분을 연하게 한번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끝부분을 쉐딩을 연하게 해줍니다. 가운데로 갈수록 밝아지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바로 그리시기 어려우면은 쉐딩 연습도 해주시면 좋아요.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 사각형 안에서 밝고 어두움 이런 쉐딩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선 연습을 하면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런 선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쉐딩 연습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내려갈수록 아니면 옆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게 이런 방법을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인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윗부분이 더 기니까 이 윗부분이 이 아랫부분을 덮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도 약간 어둡게 색을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피부가 덮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이 윗라인은 어둡습니다. 이 윗라인은 그냥 바로 어둡게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쌍꺼풀 같은 경우도 이 양쪽만 조금 어둡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양쪽을 한 번 더 어둡게 쉐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삼각형 부분을 연하게 색을 칠해주세요. 너무 어둡게 하지 말고 연하게. 그리고 나서 이 쌍꺼풀 밑부분도 한 번 더 쉐딩을 해주세요. 가운데로 갈수록 밝아지게. 그리고 나서 이 눈동자 기억하시죠? 눈동자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쉐딩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쉐딩을 해주세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선과 선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도록 쉐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 번 겹치면서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윗부분, 피부가 덮고 있는 이 윗부분을 쉐딩을 해주세요. 이 라인 따라서 이 부분을 쉐딩을 해줍니다. 흰자보다 이 검은자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어둡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윗부분 쉐딩.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아랫부분 이 첫 번째 칸은 남긴 다음에 이 아랫부분만 쉐딩을 해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남긴 다음에 아랫부분만 쉐딩을 한번 쭉 해주세요. 가운데가 밝으니까 양쪽 부분을 약간만 어둡게 쉐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부 아랫부분에 그림자를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쉐딩을 해주고 이 눈동자 기억하시죠? 이 눈동자 부분, 가운데 부분과 외곽 라인 부분을 한 번 더 어둡게 그려주는데 그냥 외곽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흐름 따라서 한 번 더 어둡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처음에 사용한 선의 흐름 따라서 외곽 라인을 조금 어둡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을 조금만 더 어둡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윗라인을 한 번만 더 어둡게 정리를 하면서 한 번 더 어둡게 그려주세요. 가운데 부분도 한 번만 더 어둡게 쉐딩을 해줍니다. 이 어두운 부분은 확실히 어두워야 그림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쌍꺼풀 윗부분은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 가운데 부분만 비워주고 윗부분은 연결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눈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눈 같은 경우는 이 눈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처음은 이런 흐름이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끝으로 갈수록 퍼지는 거죠. 이 위아래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약간 아래로 흘러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이 아래 있는 것도 약간 왼쪽으로 쏠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림은 약간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속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속눈썹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선을 사용해서 하나의 속눈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두 개의 선을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왼쪽으로 나가게끔 그리고 아래 속눈썹은 특징이 윗부분보다는 조금 더 연하고 얇아야 돼요. 그리고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위의 속눈썹이 아래보다 더 어두워요. 그러니까 아래를 조금 더 위에보다는 연하게 그리셔야겠죠. 두 개의 선을 사용해서 하나의 속눈썹. 시작 부분이 어둡고 뒤로 갈수록 연하게. 속눈썹을 당장 그리기 어려우시면 일단 선 연습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선이 많이 들어가는 묘소기 때문에 이 선 연습부터 해주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끝부분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심플하게 눈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업이 생각보다 엄청 길게 만들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거는 선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쉐딩을 할 때나 속눈썹을 그릴 때 대체로 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선을 사용하실 때는 선과 선 사이의 빈틈이 거의 없도록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귀찮다고 빠르게 그리시지 마시고 천천히 계속 겹치면서 쉐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리얼 초보자 클래스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문엑스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클래스 3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눈 그리는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오늘은 코와 입술을 동시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비율에 맞게 코와 입술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운데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큰 막대가 하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막대기를 기준으로 주변에 살이 붙을 거예요. 이 막대기를 기준으로 다이아몬드를 그려주는데 엄청 외곽이 뾰족하지 않고 둥그런 곡선이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두꺼워져요. 내려갈수록 두꺼워지고 흐름 같은 경우는 막대기에 살이 붙고 다이아몬드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가운데로 갈수록 더 곡선이 심해져요. 왜냐면은 가운데가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제일 튀어나오게 그리시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이 이 가운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를 그릴 때는 일단 이 막대기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일단 다이아몬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튀어나왔다는 걸 한 번 더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시 들어가요. 옆에서 보면은 코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튀어나오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또 내려가겠죠. 이 부분이 가장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린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끝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양쪽 부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양쪽 끝부분에 살이 하나씩 더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살은 역시나 튀어나와 있지만 이 가장 가운데보다는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만 볼록한 상태예요. 약간만 볼록한 상태.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약간 튀어나왔다가 여기서 가장 튀어나오고 다시 약간 튀어나오고 이 가운데 있는 덩어리가 가장 튀어나오고 양쪽에 있는 것들은 약간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금 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콧구멍 같은 경우를 그릴 때는 그냥 일직선이나 너무 각진 선이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이런 뒤집어진 나이키 모양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 중간 부분을 이 중간 부분에 그려주세요. 이 콧구멍의 특징은 한쪽 기준으로 한쪽이 조금 더 긴 곡선을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코 특징상 콧구멍을 제일 어둡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를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막대기에 다이아몬드 살을 붙이고 이 흐름 양쪽에 하나씩 더 살들이 붙고 이 들어가는 부분만 잘 인지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코를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입술을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입술 같은 경우는 가운데 라인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가운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센터의 V를 그리는 거죠. 이 모든 건 가운데를 기준으로 입술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라인을 그리고 이 가운데가 들어가죠. 그리고 양쪽으로 내려가는 대각선을 하나씩 그려줄 거예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V자 그리고 내려가는 대각선. 그리고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을 약간 올라가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입술은 사람마다 형태가 다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술의 원 세 개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술을 그릴 때 가운데를 잘 맞추고 V자를 그리신 다음에 내려가는 대각선, 끝에 올라가는 대각선, 그리고 원. 이거를 기준으로 라인을 그릴 거예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도 V자. 근데 여기서 특징은 윗부분을 조금 더 얇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윗부분이 조금 더 얇고 이 내려갈수록 조금씩 두꺼워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께보다 이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그리면 돼요. 한 번 이 중간에 꺾이는 라인을 그려주고 둥그렇게, 양쪽을 둥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은 입술은 정말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안에는, 가운데는 들어가는 라인, 그 양쪽에 튀어나온 라인,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입술은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비율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얼굴이 있어요. 그럼 대체로 저희는 십자가를 그리죠. 가운데와 이 눈, 코, 입의 위치를 그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저희는 이 비율에서 좀 중요한 게 이마예요. 이마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마 부분이 생각보다 넓으니까 이마 부분을 좀 넓게 잡아주시고 눈, 코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서 이 눈과 코의 거리를 너무 길지 않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눈썹이라고 하면은 눈을 그 아래다가 그려주겠죠? 그럼 이 부분은 눈에 위치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코의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삼각형을 그릴 때 정삼각형이 아니라 가로가 훨씬 긴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코의 가로 길이는 생각보다 너무 넓지 않기 때문에 코의 가로 길이를 너무 길지 않게 그려주세요. 이 흐름 잊지 마시고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코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대체로 초보자분들이 쉐딩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건데 이 눈썹과 코가 연결되는 이 부분도 좀 어둡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대체로도 되게 밝게 그리는데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들어가는 부분이고 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 콧대에서 이 눈과 코 사이 이 부분을 꼭 어둡게 그려주시고 입술은 이 나머지 라인에서 반의 위치에서 그려주는 겁니다. 이 남은 거리에서 거의 2분의 1? 2분의 1 지점에 입술을 그려주시면 돼요.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리시고 입술은 가운데 라인이 되게 어두워요. 코가 콧구멍이 어두운 것처럼 입술은 이 가운데 라인과 이 아래 라인 이 부분이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뭐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와 입술, 그리고 코 입술을 어디다 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조금 더 빠르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레슨 EP 4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코와 입술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 비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어떻게 쉐딩, 해칭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나 입술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서 즐겁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점은 초보자분들은 너무 코와 입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얼굴을 그릴 때 코를 엄청 묘사하는 것보다는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지 이런 명암 대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코에서는 콧구멍을 제일 어둡게 그리고 코 쉐딩보다는 입술의 쉐딩이 전체적으로 더 어두워야 돼요. 입술은 빨간색이라는 명확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 코보다는 조금 더 어둡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쉐딩을 할 때 코는 이 콧대, 이 콧대와 이 콧구멍, 그리고 이 코 아랫부분 정도만 조금 어둡게 하고 입술은 전체적으로 코보다는 어둡게 그립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을 강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코 흐름 보면은 저희가 빛을 가운데서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콧대 기준으로 한번 꺾이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밝고 이 콧대를 약간 어둡게 해줘야 돼요. 이 중간에 경계 부분이니까. 그리고 정면을 그릴 때는 양쪽의 콧대를 다 어둡게 그리는 것보다 한쪽의 콧대만 조금 어둡게 쉐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한쪽 부분만. 그러면은 조금 더 그림이 입체감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서 빛을 받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에는 빛을 많이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부분이겠죠? 그럼 이 아랫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는 많이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콧구멍보다는 어둡지 않아요. 콧구멍이 제일 어둡고 그 다음이 아랫부분, 그리고 콧대, 이렇게 세 개 정도를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도 가운데 가장 빛을 받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을 사각형을 사용해서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부분 주변을 기준으로 점점 밝아지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연하게 이 코 끝부분에 핏기가 있다 생각해 주시고 이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어둡다는 개념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코 같은 경우는 한쪽의 콧대, 그리고 이 아랫부분 제일 어둡게 콧구멍, 그리고 중간을 기준으로 점점 밝아지게. 이 부분만 외워주시면 초보자분들은 코 쉐딩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세로선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올라갔다가 이 부분을 기준으로 꺾여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럼 저는 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 흐름 따라서. 이 흐름 따라 선을 사용할 거고 아랫입술은 이런 둥근 흐름에 따라서 선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는 이 가운데 부분이 빛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밝은 부분을 기준으로 주변이 어두워야 돼요. 주변이 어두울수록 이 부분은 더 밝아 보이기 때문이죠. 대비가 강해야 밝은 부분은 더 밝아 보이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 보여요. 이 부분만 유의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쉐딩을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간단하죠? 한쪽 콧대, 여기서는 한쪽에 눈썹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 어둡다고 저번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쪽의 콧대, 그리고 코 아랫부분 어둡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이 경계 부분만 어둡고 내려갈수록 조금 연하게 색을 칠해주세요. 다 똑같은 톤이 아니라 이 부분만 어둡고 아랫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풀어지게. 그리고 콧구멍 어둡게. 그리고 코 가운데를 기준으로 올라갈수록 밝아지게.
그리고 외곽 정리 한 번만 깔끔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인중도 중요해요. 윗입술, 윗부분에 빈 공간을 만들고, 이 바로 위에 똑같이 V자를 만든 다음에, 이 중간에 한쪽 부분만 쉐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술, 흐름 기억하시죠? 올라갔다가,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냥 세로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에 맞게 선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흐름에 맞는 선만 사용해도 충분히 그림이 많이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말했듯이 코 부분보다는 훨씬 더 어둡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랫부분 흐름 기억하시죠? 이 부분 밝은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흐름에 맞춰 라인을 사용할 건데 처음에는 한번 쭉 이 라인에 맞게 라인을 그려주세요.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 그려줍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 주변으로 어두운 라인, 흐름에 맞는 라인이어야 됩니다. 어둡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갈수록 밝아지게, 그러면은 입체감이 올라갑니다. 이 주변이 어두워야 이 부분이 더 밝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흐름에 맞게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에 맞는 라인을 사용해야 그림이 더 잘 그려 보입니다. 그리고 입술 가운데 라인은 어둡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때는 한 번에 어둡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겹치면서 라인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 아랫부분에는 이 아랫입술에 대한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 한번 어둡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코보다는 입술을 조금 더 어둡게 그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코에서 중요한 부분과 입술의 흐름,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쉐딩과 해칭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쉐딩과 해칭을 할 때는 절대로 한 번에 어둡게 그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겹쳐가면서 천천히 톤을 쌓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